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끝까지 투쟁해야 승리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배교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왜냐하면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기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 끝까지 투쟁해야 승리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결케 해주시고 또 이 거룩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을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설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그날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투쟁해야 승리한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끝까지 투쟁해야 승리한다. 근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옛 성품, 옛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투쟁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기밥.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요새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약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맨날 네가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보따리 싸고 지네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네 아버지도 별 볼일 없으면 지네 할아버지네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할아버지네 집에 아버지서부터 아들까지 손자까지 다 살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아이디어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악한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다 보면 어려운 일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주저앉아버린.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계속 성경대로 가르치다 보면 세상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어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 교회들도 타협을 하게 돼요. 그게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지만 우리 옛날에 가진 옛 성품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자마자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냥 하늘나라지, 낙원, 파라다이스. 악한 것들도 없고 사탄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어. 만사형통이야 모든 게.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우리 육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 이 세 가지가 우리 원수예요. 이 세 가지 원수랑 우리가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구원받으면 그런 각오를 안 해.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 있죠? 권투시합에 이래전 예전에 막 케어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때려눕혀서 이긴단 말이에요. 판전승으로 이기든가 케어승으로 이기든가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다운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상대방을 이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몇 번 다운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운 한 번도 안 됐으면 좋겠지. 실패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투쟁에서는 항상 이기면 좋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 즉 죽을 때 주님이 늦게 오시면 육신이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 그때까지는 투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서 닥터 라크만이 마지막 때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을 양육시키고 그럼 많은 사람들 가서 보면 또 있던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1996년에 한국 갔을 때 서울교회에 있던 사람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때 가지고 교제했던 사람들 다 대적하고 뭐 실족하고 이런 다 없어졌어요. 기껏 본인들이 구원받고 기껏 그렇게 힘들게 바이빌리오가 됐는데 다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기껏 주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냥 포기한다고 일지?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왔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에 실족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믿음을 파괴시키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이 헤맨다고요. 지금도 헤매고 있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낮아져가지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못해. 그래갖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다 그냥 떠돌아다닌 거야. 장로교회 갈 수가 없고 순복음교회는 더 못 가고 만만한 게 이제 성소침례교회 가봤자 거기서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 짝퉁 킹제임스 성경 쓰는데 가봐야 또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냥 돌고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야. 열매 없이.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회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쓰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 또 쓰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지파, 그 다음에 다윗, 그 왕들, 사도들까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컬스까지 했어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문을 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키를 주셨어요. 복음의 키를.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키를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요. 근데 세 번이나 자기의 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컬스까지. 근데도 하나님 또 쓰잖아요. 왜? 베드로가 세 번 계속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세 번 물어봐요. 회복시켜줬죠.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물어봐가지고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쓰시잖아요. 오순절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실수가 오고 죄가 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육신을 쫓아가서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구원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자기가 예수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찮은 일에 실족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실족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게으러지고 설교로 죄를 지적당할 때 회개 않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식어지고 사탄에게 틈을 내줘서 사탄이 그 사람을 써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육신, 세상, 사탄 끝까지 투쟁하며 목숨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휴거될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 육신, 세상, 사탄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에요. 여러분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지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고 영적 성장을 원하세요. 즉 성결케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성결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혼은 문제가 없어졌죠. 우리 혼은 깨끗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다 그래요. 육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정결케 하신다고.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을 때 그 상태대로 사는 걸 원치 않는데 여러분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옛 성품을 그대로 행하고 죄를 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서 거하지 않냐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대. 주님 안에. 여러분 육신 안에 계속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이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거에 반항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갖다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모든 여러분의 행위는 불로 사라져버리는 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안 한 그걸 체크해야 돼요. 즉 주님께서는 성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베드로 전서 5장도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지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하느냐. 그것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주님한테 상을 받느냐. 그때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틈을 주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파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가지처럼 쳐져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즉 마귀는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도망갈라. 도망다니다가 그대로 침.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 대적하면 도망가는 거야. 마귀가 도망가. 그러니까 투쟁할 때 여러분들이 마귀를 피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에 겁을 내지 말라고. 여러분은 마귀보다 더 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왜 겁을 내? 마귀한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확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어야 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겪어야 될 일들.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자라려면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양분이나 시간이 없다면 자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나는 베이비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애가 10살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구호마이 10년 됐는데 다이퍼 차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있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탄의 먹이가 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결케 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괜찮겠지. 여러분 어느 목사들은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 내가 보니까 지가 제일 많이 죄 짓대. 그런 사람들 한번 비디오로 한번 비춰봐. 24시간. 세븐데이.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을 입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죄가 겉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넘어질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주님께서 대부분이 양육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다가 이걸 겪어요. 이런 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처음 구원받고 파이어업 때. 그래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것 같아. 그렇죠? 막 성경도 막 엄청 읽고 막 예, 교회도 그냥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싶어. 술, 담배, 옛날에는 머리, 장발 다 깎고 난 깎을 것도 없지만 요새는 장발이 우리 때는 장발이 유행했어.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머리가 변해.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나만 외향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술, 담배, 그 다음에 모든 건 난 끊는다. 그러니까 머리도 짧게 깎고 옷도 여자처럼 입은 거에서 남자처럼 입고. 어? 이번에 영국에서인가 어디서 미국인가 국민 학생들이 거기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중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라. 그거를 싫으니까 학교에서 징계를 줬대. 그거 어디서 있는지 나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런 시대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적으로, 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외향적인 건 쉬워요, 사실. 여러분, 머리 긴 거 장발 자르는 거 어려워요? 가서 돈 10불 내면 자르지. 그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쵸?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정결케 되려면 그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자기의 의가 나온다고요. 자기의 의가 나오고 교만이 나와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딜링하려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설교대로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열심히 자기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남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꺾으신다고. 교만을 꺾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단계를 거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믿음생활 한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처음에 성현대로 믿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못하고 저 잘못하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고 자기의 의보다 교만해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믿음 생활에 마귀한테 완전히 그 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불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라고. 승리가 뭐예요?
승리부터 내가 설교를 했어야 돼. 승리라는 것은 기존계 은사주의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사업도 번성하고 그다 질병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자되고 뭐 이런 거 성공하고 이런 걸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 싹 버리시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일 실패자야.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 다음에 굶고 그 다음에 질병까지 가지고 다녔고 그 다음에 매 맞고. 만약에 지금 기존교에서 가리키는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 패배자야. 실패자야. 성경에서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승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조의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조의가 남아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공경이 와도 조의가 있고 가난에도 조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어려운 일에서 그 조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기쁨, 구원의 조의, 주님과의 교제의 조의, 교회에서 양육의 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의, 이 조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마귀한테 틈을 준 거죠. 그래서 맨날 생활에 불만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해줬는데, 어떤 그런, 그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싹 씻겨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다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딜링을 하세요. 그때 똑똑한 사람은 설교를 듣고 바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맞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정죄보다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믿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냥 다시 옛날처럼 게을러지고 그냥 세상 싸움 사는 것처럼 조의는 없어지고 불만만 가득 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화내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육시키는 방법대로 정결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리 공부했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그 징계를 받았던 그 성도에게 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고린도 후서 2장에 6절 보면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그 음행자가, 음행자가 어떤 음행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 음행을 해요. 알아요?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을까요? 다시 안 보지. 사도 바울은 뭐래요? 용서해 주라 이거. 회개하면. 그게 여러분하고 사도 바울하고 틀린 점. 6절에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해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슬만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좌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탄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니네들이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한 것처럼 보냈을 때 그 서신을 보고 니네들이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은 사람이 성경대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라. 왜 사랑을 확인하라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여러분 자식이 조금만 잘못한다고 여러분 내쳐버려요. 여러분 가족이 조금 잘못한다고 인연 끊어요? 왜 근데 형제자매들끼리 그걸 못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외향적으로 정결케 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렬하신다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교만. 그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싸워야 해요. 제일 힘든 게 교만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이 복 주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탁 떨어뜨리면 또 그냥 나 죽겠다 그러고. 그게 인간이야. 조금 올려주면 또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남들은 다 짱캐 보이는 거.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딜링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하나 우리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하신다. 여러분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게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지를 않으셔. 하나님의 방식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싫어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당하는 거예요. 상은 받기는커녕. 그래서 너의 사랑을 확인하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랬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기고 이제 나가. 예? 어느 부모가 그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반가워.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죠? 탕자가 나와가지고 들어올 때 그 아버지가 확 뛰어나가가지고 받아들이잖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람들한테 빛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빛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를 위해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렇죠?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회개하는 성도를 용서를 안 하면 사탄에게 결국에는 그 사람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깨지는 거예요. 교회의 비성경적인 질서로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용서도 반드시 해야 돼.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 그냥 뭐 가짜로 회개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그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 용서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큰 인심 쓴 거야. 누가 여러분한테 한 번 잘못해도 그냥 살인할 것 같은데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7번 잘못했는데 그거 가만 놔도 무덤 파가지고 집어넣지? 그런 생각할 거야 만약에. 법으로만 허용된다면.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여러분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은 아마 용서 못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맘 먹고 7번 용서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70번, 70번씩 7번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두 번만 용서해줘도 그냥 완전히 죽일 것 같이 덤벼들 텐데 490번을 용서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안에서는 여러분이 용서를 하래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탕감받은 자가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 종이
자기네 빚진 자를 오히려 감옥에 보내고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주님의 매를 치죠. 왜 그래요? 지가 탕감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 동료 종들은 동료들한테는 그걸 용서를 안 해줬어. 탕감을 그 잘난 조그만 그 빚진 거를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지. 너는 내가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니네 동료들이 조그만 돈 조금 못 갚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 용서를 안 하냐. 마찬가지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상을 받았어. 근데 형제자매들 조금 눈에 거슬리게 한다고 그걸 용서 못해?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고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무슨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죠. 사탄에 내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을 저 자매는 왜 자식을 저렇게 해?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 오는 소식이 자기 자식이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지 네가 깨달으면 그런 방법으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대. 그때 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마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걔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낮아지죠. 그렇게 되기 전에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버리라고요. 겸손하게 대하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지. 믿음에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단계가 오래 걸리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 단계가 늦어지면서 믿음 생활에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두 단계를 빨리 거쳐야 돼. 첫 단계는 오히려 쉬워요. 구원 받자마자 다 파이어업 돼가지고 열심히 해. 두 번째 단계가 더 오래 걸려. 근데 두 번째 단계도 팍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를 실행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워서 나가서 직장에서 부닥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거, 가정하는 거,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여러분은 그냥 베이비로 다이퍼 차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계로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 육신과 세상과 그 다음에 사탄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한 사람 구원하고 자기 자식으로 만들었으면 그 자식이 정결케 될 때까지 계속 쪄요.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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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데려가지? 죽이지. 그렇잖아요. 너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산다. 너는 내 이름에 더럽게 산다. 아예 넌 차라리 빨리 와서 하늘나라 와서 사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힘들게 살고 하나님 이름까지 더럽히고 그거 못하나 나도.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니네가 주의 만찬식 헛되이 받으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더럽게 모든 것을 하면 병으로 친다 약해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잠들게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드는 게 뭐예요?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치하고 빨리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세 단계로 와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 온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화목하게 형제자매 간에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아야 돼. 내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끝까지 싸울 수가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문제점을 알아야 돼.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아, 나는 교만에 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좀 잘난 체를 많이 하는 거야. 아, 나는 돈을 좋아하는 거야. 다 틀려요. 그 약점들이, 단점들이, 죄들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꿈에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확 따라가지. 간단해, 사탄은. 문제는 여러분이 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줘가지고 그대로 파괴시켜버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맨날 하면 따다다다다다다 그냥. 옛날에 미국 목사가 옛날에 텔레그래프가 있었잖아요. 텔레그래프. 에? 텔레그래프, 텔레폰, 텔레워먼 그랬어. 여자들. 텔레워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회의 악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죄 짓는 것은 그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 그러면.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패스터는 성경적으로 양육시키고 투쟁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그 투쟁은 각자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대신 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투쟁은 각자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인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아주 거친 그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훌륭한 군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대로 믿는 교회랑 다른 교회랑 틀린 점은 다른 교회에서는 저기 예비군 훈련시키고 있고 여기서는 공수부대 훈련, 해병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게 틀린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투쟁해야 돼요. 각자 투쟁하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이에요. 결단. 구원받고 나서 결단을 해야 돼요. 뭘 결단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군인이 내가 우리 지휘관 말에 복종해. 지휘관 말에 복종을 안 하면 군사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그 전쟁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을 복종해야 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결단을 안 해. 설교 들어도 결단을 안 해. 여러분 울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단을 하게 하잖아요. 회개하게 하고 주님과 결단하게 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걸 해야지. 두 번째는 뭘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겠다고 결심해야 돼. 죄에 그냥 내주지 않겠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정. 그 다음엔 죄와
싸우겠다고 결심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의 약점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똑똑한 사람은 자기 약점 알아요. 교만한 사람 잘 몰라.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잘났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욕심, 육신의 정력, 교만, 돈, 이성,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어느 게 약하고 어느 유혹을 받으면 내가 금방 실족할 수 있다. 금방 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딱 애초에 결단해. 내가 이런 죄는 다시 안 짓는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 틈을 안 주겠다. 내 육신에 틈을 안 주고 세상에 틈 안 주고 사탄이 아무리 꼬셔도 유혹해도 나는 거기엔 절대 안 넘어가겠다. 이래야 돼. 왜? 그게 여러분이 약점이야.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앞에다가 눈앞에다 와라한 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없어져. 그냥 달러만 따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 금방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돈 좋아하면 그대로 돈으로 쓰러지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금방 사탄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 내가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기 좋아한다. 남 얘기하기 좋아한다. 그럼 내가 절대로 남 얘기 안 하겠다. 결단해야 돼. 성경적으로. 나는 이성에 약하다 그러면 딱 결정을 해야 돼. 나는 절대 죄 안 짓겠다. 육신의 정욕 쫓아가지 않게 딱 결단해야 돼. 나는 명예를, 세상 명예가 좋다. 딱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하면 주님이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딱 완전히 철저히 100% 해야지 한 90%하고 10% 남겨도 그런 유혹이 오면 거기서 디베이스를 해. 안에서 90%는 하면 안 돼! 그런데 10%가 그래도 남들이 하는데 뭐 이런 게. 그래도 다른 사람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한치도 양보하면 전쟁에서는 지는 거야.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결단은 뭐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끝까지. 대부분이 싸워. 싸우다가 한 대 터지면 그냥 주저앉고 안 일어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나는 죄와 싸우되 세상과 싸우되 사탄과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결단해. 난 끝까지 간다. 언제? 몸이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이 무덤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와서 주님이 와서 데려가든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걸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기가 쉬워. 틈을 안 주니까. 딱 벌써 머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난 이런 죄는 절대 안 짓는다. 내가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러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저거 해도 권투, 뭐, UFC, 막 이렇게 막 격투기, 막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지,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거 참 좋아해, 내가. 주님이 이제 너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난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이 더 지독하게 싸우는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독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더라고 대부분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력이 아주 좋은데 이 사람이 실력이 떨어지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해가지고 판정승 이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봐요. 실력은 뛰어난데 이 사람 한 대 맞고 뭐 이러면 그냥 비실비실 돼.
실력으로는 난데. 그 왜 그래? 이 사람은 싸울 의지를 잊어버린 거야. 끝까지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권투나 UFC 뭐 이런 거 마라톤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경주에서는 끝이 중요한 거야. 마라톤 하면서 여러분이 반은 1등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반은 쳐져가지고 꼴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의 안배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힘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1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은 마라톤이야. 단거리 100m 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거리는 100m 달리다 넘어지면 지지. 그러나 마라톤에서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안 져. 시간이 더 있고 더 머니까. 자기가 회복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라톤이라고. 누가 끝까지 가느냐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결단하지 말고 그거를 실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양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강력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깨끗이 정결케 돼야 돼요. 매번 여러분이 교회 나가고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동안 헛거 들은 거예요. 한 번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더 나은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더 정결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이 징계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 말씀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들어요. 설교 잘 듣는다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해당무야. 목사님 40분, 50분 동안 설교하는데 거기에 자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 저거는 조자매한테 얘기하는구나. 저거는 조자매, 조형제한테 얘기하나 조형제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깨끗게 되질 않아. 그런 태도로 받지 말고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설교에 어떤 사람은 저런 죄에 어떤 다 각각 다르지만 다 우리 옛 성품은 똑같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 공부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성경적으로 사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대로 믿는 교회예요. 저는 소망이 그랬죠.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죠.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제 꿈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치게 하고 가족 다치게 하고 다 다치게 하는 교회 다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충전소가 돼요.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렉트리카 충전하러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 아무나 다 환영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게이가 와도 뭐 나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 안 해요. 와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돼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게이가 와가지고 게이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나한테 죽지 이제. 하여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 지금 각 지역에서 외국에서들 자매 형제들이 우리 교회 오죠. 와서 영적으로 충전돼가지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있는 생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건 누구나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끝까지 투쟁해야 승리한다. 이래야지만 믿음에서 패배 안 해. 여러분은 끝까지 투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믿는 교회는 특히 더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진리로 나와서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첫째,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에 약합니다. 이런 포인트에 내가 약합니다. 그것을 알려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약점이 뭡니까? 제가 약한 부분, 제가 유혹에서 떨어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해요.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섬기고 싸우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 끝날 때까지. 그냥 여러 번 실족하고 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뛰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는 게 여러분이 승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졌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진 후가 중요한 거예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면 돼요. 그게 없으면 암만 처음에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 인생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함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의 윤택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적인 윤택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밥이 없어서 굶고 파도와 파선과 매맞음과 모든 걸 당했어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화형을 당할 때 찬송가를 부르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화형 때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승리한 삶을 살고 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비참하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갔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모든 죄를 사해줘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 내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대요. 그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돼야 돼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건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의 기쁨 조의가 있는가 체크하라고요.